문화 콘텐츠의 중심에서 스마트한 꿈을 꾸는 기업이 있습니다. 로데브 만나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로데브 어떤 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로데브는 2004년에 설립됐고요. 지금 한 13년 동안 교육과 문화 관련된 이제 분야에서 그 IT 솔루션을 서비스하고 제공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 전문 기업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로데브가 개발한 솔루션 중에 이 공연 콘텐츠 관리를 하는 티켓박스라는 솔루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솔루션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티켓박스는 리포터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각종 공연장들, 그 다음에 문화시설, 체육시설들에서 들어가실 때 항상 이렇게 티켓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티켓팅을 하실 때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요즘 많은 사람들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많이 티켓팅을 가지고 계신데 과거에는 PC로 주로 이용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해서 모두 티켓팅하고 공연장 입장에서는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걸 중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솔루션입니다. 아, 네. 이 티켓박스만의 특별한 장점이나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그 티켓팅과 관련된 부분이라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가 됐던 게 PC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회원 가입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공연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예매를 했었다 그러면 티켓박스는 이제 그 부분에서 스마트폰에다가 모든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자들이 이제 번거로워하는 거, 뭐 회원 가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결제를 하는데 이게 뭐 액티브엑스니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겹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완전히 그 제거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주 스마트폰에 최적화시켜서 간편 결제, 간편 UI, 그다음에 마케팅까지 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티켓박스를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예매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솔루션을 또 가지고 계신 만큼 많은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프로젝트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티켓박스 6라고 하는 게 신제품을 출시하게 됐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공연 문화 아트 마켓인 이제 제주 해비치에서 저희가 이제 신제품 발표회를 갔고요. 그게 이제 전국에 한 200여 공연 기관들이 모일 텐데 그게 저희들 이제 신제품 발표회를 갖는 거를 시작으로 지금 현재 이제 하만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주 우주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이제 각종 문화 공연 시설들의 저희 이제 티켓박스를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또 국내에서도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지만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곧 올 것 같은데요. 해외 진출 계획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지금 2015년부터 이제 상당히 해외 진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베트남에 있는 기업,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작년에 이제 계속 서로 교류를 가지면서 그 현지 정보랑 이런 부분들을 나눴고요. 그래서 이번 티켓박스 6를 개발할 때는 이제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해서 그 모든 현지화라고 하죠. 이제 하다못해 언어 하나도 전부 다 이제 바꿔야 되고 이제 글도 바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현지 환경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기획해서 지금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국내 출시 이후에는 이제 해외 출시하는 것들을 이제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로데브의 향후 목표와 비전이 궁금합니다. 네, 로데브라는 기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문화와 교육 관련된 부분에 이제 특화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 목표라 그러면 국내에 그 많은 문화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문화가 융성했다라고 생각들진 않습니다. 조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솔루션, 그 IT 기술과 그 다음에 인문학적 기술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우리나라 문화가 좀 더 한 단계 높아가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에 많은 그 공연 기관들의 저희 제품을 포팅시켜서 좀 많은 그 저희 회사도 잘 되는 회사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서 우리나라의 그 훌륭한 IT 기술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이자 꿈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꼭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로데브의 강유희 대표님 만나봤습니다.